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점 무당입니다. 뭐 삼재 닭띠들 좋지 않나요? 운들 좋지 않나요? 근데 삼재는 나는 삼재라고 보거든. 근데 뭐 좋은 삼재 뭐 있지 않나? 물론 좋을 때는 자기 해운년이 좀 맞아떨어지면 좀 내가 삼재를 조금 모면할 수 있고 좀 애군이 없다라고 조금,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 근데 누가 나한테 얼마 전에 전보로 왔는데 27 개유생 닭띠야. 자기 운들었으니까 삼재가 없지 않나요? 이러더라고. 어디서 보고 나한테 왔나 봐. 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 개유생 닭띠. 올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일곱수라고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삼재가 들다 보니까 올해는 좀 근심, 걱정. 올해는 조금 하는 일이 조금 부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7이니까 한참 이제 새 출발. 새 동기 받아서 할 때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좌절이 출발점부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신유생 닭띠 39이죠. 몸이 많이 아플 거라고 봐요. 이 닭띠는 39닭띠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많이 있고 재물의 손재도 있고 갑자기 직장을 잘린다든가 이럴 수 있어. 구설에 조금 피하자. 이렇게 봅니다. 기우생 시운 하나, 시운 하나 기우생 닭띠들은 올해 조금 부부간의 갈등이 많을 거라고 봐요. 이별 공방 좀 들어 있지요. 그래서 올해는 좀 손재에 조금 재물의 손실이 크다 볼수 있으니까 자기 몸 관리도 좀 체력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고. 자, 정유생 닭띠 63이죠. 정유생 닭띠들은 올해 조금 부진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반기에는 조금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해는 늘리지는 말자. 벌리지는 말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75 의류생 닭띠. 올해는 의류생 닭띠들 자손바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찰, 충돌 이런 게 조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족 간에, 친지 간에 충돌, 마찰 들어올 수 있어서 조금 입을 조심해라. 내 말을 조금 적게 하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닭띠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